어제 부사장님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? 부사장님도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. 어제 밤 늦게까지 퇴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혼 문제 해결될 때까지 혜령이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미소 씨 걱정하고 계셨어요. 지금 미소 씨만 힘들게 한 거 나 두고두고 좋은 남자로 정말 잘할게요. 그때 가서 미소 씨 너무 행복하다고 어제처럼 울면 안 돼요. 알았죠? 오빠. 서 변호사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리 좀 비켜줘. 오빠. 그렇게 해요, 미소 씨. 어서요.